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열정국어 권성경입니다. 자, 이제 겨울방학이 되어서 비문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문학 공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살짝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자, 이번 시간에는 비문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의 자세, 자, 비문학 공부 주의사항, 명심해야 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고 비문학 공부할 때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비문학 지문을 읽으실 때는 처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수능 출제 기관인 우리 평가원의 기출 비문학 지문은 굉장히 훌륭한 글들이 많아요. 자, 이건 곧 도입부가 굉장히 깔끔하고 잘 쓰여졌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보통 이 도입부, 즉, 첫 문단 안에 뒤에 나올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선개념들, 전제가 되는 그런 개념들이 몰려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 그리고 글 전체의 구조, 뭐 예를 들어 비교 대조라든지, 분류 분석이라든지, 자, 이런 글 전체의 구조를 이게 압축하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문단은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대충 읽고 넘어가면 그 뒤에 가서 자세하게 읽으려고 해도 내용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처음이 중요하다. 첫 문단은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자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더불어서 각 문단의 첫 문장들이 그 문단 내용을 또 이렇게 압축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각 문단의 첫 문장들 읽으실 때, 자, 그첫 문장들 또한 집중해서 읽는다라는 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측하면서 읽어라. 자, 이것도 사실 앞에 처음이 중요하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예측한다라는 건곧 생각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수능 비문학은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지문 지배력의 차이가 생깁니다. 생각을 안 하고 읽으면 내가 지문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요.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내가 지문을 지배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사실 지문에 나온 모든 내용을 다 예측할 순 없죠. 그리고 우리의 예측이 다 맞을 수도 없긴 하지만 내 예측이 틀렸다는 걸 인지하는 것 자체가 생각하면서 읽는다는 지문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올바른 독해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자, 이런 예측하며 읽는 태도,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간단한 메모를 하자.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비문학 지문 읽으면서 동그라미와 밑줄과 이런 몇몇 기호들을 활용을 해서 읽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요새 비문학은 굉장히 정보량도 많고, 지문의 구조도 엄청 복잡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그림도 요새는 잘안 줘요. 그림이 지문에 있으면 지문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도 막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문 이해하기가 훨씬 힘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글을 읽다가, 지문을 읽다가 특정 부분에서 정보량이 너무 많거나 혹은 이렇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막히는 부분이 생겨. 벽을 만난 것 같은 그러한 부분에 너네가 딱 맞닿았을 때 그때 이 간단한 메모를 활용하시면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선생님 그 메모를 하고 그러면 시험 시간에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메모는 간단하게 하셔야죠. 그 내용을 다 적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화제의 첫 번째 음절, 한 글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관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식화하면서 간단하게 메모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쓰고 눈으로만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끄는 게 시간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간단하게 옆에 메모를 하면서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좀 억지로라도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는 게 차라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팁이 될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꼭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100%가 목표다. 흔히 우리 친구들이 이제 비문학 분석을 할 때, 뭐 문학도 마찬가지긴 한데, 지문 분석을 하실 때, 한 8, 90%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혹은 문제를 풀수 있을
정도로만 지문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뭐 내가 지문을 잘 이해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는 10%, 20%가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10%, 20%가 우리 친구들의 비문학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가 됩니다. 자, 지문과 선지를 100% 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걸 목표로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에서 내가 이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 없게끔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게끔 이해를 하셔야 되고 문제의 선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문의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어떤 부분에서 우리를 낚시질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완전히 분석을 하고 이렇게 100%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비문학 실력이 조금 올라갑니다. 비문학은 정말 실력을 쌓기가 힘들어요. 거의 한 만분의 1 정도 실력이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이것조차도 안 하면 이만큼의 실력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공부를 하실 때는 정말 공들여서 고민하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실력이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100%를 목표로 지문 이해하고 문제 풀고 넘어간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안 하니까 안 느는 거다. 사실 이게 정말 진리와도 같은 말이긴 한데, 우리 친구들이 3년 동안에,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사실 공부를 가장 안 하는 파트가 비문학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뭐 화작 이런 것도 좀안 하긴 하지만, 사실 수능 문제 출제 비중으로 봤을 때 양대 산맥은 문학과 비문학입니다. 근데 문학 공부하는 시간 따져보면 내신에서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비문학은 거의 안 하다시피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건 우리 친구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교육과정과 어떤 이 구조상의 문제라고 보여지죠. 고등학교 1, 2학년 때 거의 이제 문학에 내신이 치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고 독서 교과서나 비문학 일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신 비문학은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뭐 독서 교과서 한권 썼다고 해서 수능 비문학 공부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비문학 공부는 그냥 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고3 올라갈 때 비문학 때문에 되게 불안해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뒤늦게 인강이든 뭐 아니 문제집이든 사서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부터 해도 절대적 공부 시간이 부족한 건 그건 이제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비 고을리는 더 심합니다. 예비 고을리는 이제 비문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거의 뭐 신생아와도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해서 결국 안 하니까 안 늘었다. 이게 이제 결론이라 보시면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야죠.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매일매일 비문학을 일정 시간 이상 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꼭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의 책임감, 의무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신 기간엔 아예 손도 안 되니까. 방학 때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1년 내내 아예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학 때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루에 두 지문, 최소 두 지문 이상씩 이렇게 비문학 공부를 해 나가는 걸 이렇게 확고한 목표로 잡으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다섯 가지 비문학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비문학 공부는 참 써요. 그 과정이. 그리고 해도 좀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 방향성도 좀 의심이 되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디테일한 방법적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밑줄 치면서 읽는 게 좋아요. 저는 그냥 아무 표시도 안 하면서 읽는 게 좋아요. 개인적인 취향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다만, 선생님이 지금 다섯 가지 가이드라인 드렸잖아요. 이 내용들은 그래도 좀 공통적으로 비문학할 때 중요한 태도적인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과정이 너무나 쓰지만 그렇게 해서 성적이 올라갔을 때는 결과는 굉장히 또 답니다. 그리고 그 결과치가 잘 바뀌지도 않아요.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계속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힘든 과정을 잘 거치시고 이번 방학 끝 무렵에는 아, 나 비문학 좀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겠어. 라는 이런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선생님이랑은 또 다른 TCC에서 만나도록 할게요.